오래전부터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혼밥, 혼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드시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혼술은 안 하시고 혼밥만 하실 줄로 제가 믿지만, 그만큼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라고 하죠. 한 집에 한 사람만 사는 1인 가구라 하는데, 최근에 통계 보니까 540만 가구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가 수치가 딱 다가오진 않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울 시내는 조금 더 그 수치가 높아지는데, 세 가구당 한 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되겠고요, 또 젊은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로 간다면은 20년 후에는 서울 시내의 70%, 10집 중에 7집이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한때는 참 편안하고 부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7식구, 8식구 살 때 내 소원이 내 방 갖는 거였고, 내 집까지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집에서 혼자 사는 거, 한 가구에서 혼자 사는 거를 그렇게 꿈에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 또 직장, 학교, 또 도시화 이런 것 때문에 헤어져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면 좋을 텐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많이 인구가 늘어난 게 뭐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은 뭐 개 정도 봤죠. 닭이나 돼지를 키워도 반려동물이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어떤 가축을 키우는 이런 마음으로 키웠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거북이, 뱀, 지네, 뭐 악어, 어떤 집은 집에 호랑이, 이런 걸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하다 마다 못해. 또 이것으로도 좀 부족하니까 또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식물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외롭게 사시는 우리 독거 노인들을 위로한다고 그 식물을 나눠줬다 그래요, 화분을.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우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SNS, 뭐 서로 소통하는 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요. 내 친구는 1,000명이다, 내 친구는 2,000명이다, 오늘 가서 뭘 먹었고 또 어떤 옷을 사입었고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막 공개하고 또 알고 좋아요 뺑뺑뺑 눌러주고 막 굉장히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 안의 친구들은 그냥 SNS 상의 친구지 실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인기척도 내지 못하고 살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문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있고, 참으로 불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발빠른 나라가 아마 영국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 최근에 한 장관을 세웠는데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웠어요. 외로움 담당 부서. 다시 말해서 거의 900만 되는 사람이 이 고독한 삶을 사는 외로운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장관을 세운 거예요. 이제 관련 부처와 또 이런 것들을 세우겠죠. 그만큼 이제 친구가 필요하고 또 대화 상대가 필요해요. 하다 못해가지고 인형하고 얘기를 나눠요. 로봇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한 학원 강사님이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었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문화센터 같은 그런 그런 교육을 하는 강의실이었습니다.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문화센터 등록하시면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건 관심이 없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고 뭐 잘들 있었냐. 다른 사람들은 뭐 귀찮은 거예요. 와서 뭐 배우려고 왔는데 자꾸 말 시키고 말을 많이 하니까 막 짜증이 나서 같이 수강받는 학생들이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을 앉혀놓고 여기는 학원이고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좀 듣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죠. 제가 학원에 등록한 이유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하도 외로워서 사람 만나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하도 외로워가지고
사람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서 학원을 등록했다고. 그럼 친구가 생길까 싶어서. 그만큼 참 안쓰럽기까지 한 것이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가족 제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같이 살자고 아무나 붙들 수도 없고, 여기저기 공동체에 막 탁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친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어떤 성도님도 이런 시대나 흐름 속에서 절대로 외로움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외롭지 않게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외로운 인생, 실패한 인생의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누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일단 형제도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같이 태어난 형제도 없고요. 또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도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겠죠. 돈 버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식구들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형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잘 되고 돈도 많고 바쁘면 친척들이 귀찮아요. 아는 사람이 귀찮아요. 혼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면 왜 이렇게 사람이 그립습니까? 가족이 그립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지만 홀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재산도 쌓아놨는데 이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내 인생의 실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아서 열심히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 일을 위해서 물질도 쓰지 않고 그냥 죽으라고 벌었어요. 휴일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회사 또 사업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불행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인생으로 인하여 누가 행복해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며 살았지? 헛된 노고로다. 고생해서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선 그렇게 된 삶을 화라 이렇게 해서 화를 입은 삶이라. 그 화를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지 않은 까닭이다. 너 혼자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인생,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수고를 했어요. 한 사람 수고한 것처럼 똑같은 수고를 했는데 화가 아니라 뭘 얻었습니까?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홀로 사는 사람, 가족도 몰라보고 친척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참아 고집스럽게 자기만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결국엔 화를 불렀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상도 그냥 상이 아니라 좋은 상을 얻었다. 본인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유익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말씀 속에 큰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외로우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상은커녕 화가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 행복을 누린 경우는 허다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세상 탓이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다가오는 내 인생의 결론처럼 보여준다면 오늘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깨닫고 돌이키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던 홀로의 인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상을 받고 행복해지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또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거하는 기업도 행복하고 사업도 행복해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잘 일어나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넘어졌을 때, 홀로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없지만 누군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넘어지기 전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넘어지고 보니까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사업 때문에 넘어지고 마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확 올 때는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부축을 받아서 다니고 누군가 밥을 이렇게 입에 넣어드려야 드실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야, 나는 젊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참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고 지금 섬기면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세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님인데 어떤 분이 넘어졌어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가정의 위기가 와서 넘어지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힘들거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별로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처럼 여겨지지 않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곁에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그분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갖다주는 사람이 있고 그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합니다. 도와줍니다. 금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분이 쓰러졌을 때는 한두 명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이 아프지만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홀라당 불타서 다 잃어버리고 내 건강이 약화돼서 일어날 수가 없는 지경, 다시 희망이 없는 질병에 걸려 누워있고 도무지 회복될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그랬을 때 과연 누가 내게 와서 눈물 흘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내게 와서 물질을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내게 와 손붙들고 용기를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현주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혹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린 항상 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넘어질지라도, 혹시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광야를 건널 때는 꼭 두 사람이 같이 건너야 된다 그래요. 자동차도 두 대를 가져갑니다. 한 대가 고장나면 또 한 대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에 자동차도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광야를 건널 때 혼자 건넌다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해, 아 나 귀찮게 하지 마, 난 가족도 필요 없고 친척도 필요 없고 난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게 그냥 편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화를 부를 인생입니다. 오늘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 두 사람이 함께 하겠다 하면서 심으시고 베푸시고 섬기시는 삶, 지금 많이 뿌리시는 삶 사십시오. 혹시 넘어졌을 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금방 일어나게 되는 복 있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체온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 다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서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요즘에는 특별히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조금 행복해졌다. 너무나 허전하고 그냥 외롭고 적적해서 영화 한 편 따뜻한 거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한 감정? 막 비 오는 날 좋은 카페 가서 평소에 참 먹을 수 없는 7, 8천 원짜리 최고급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잡지 하나 딱 뒤적이면서 낭만, 행복한 마음? 뭐 그런 겁니까? 혼자서 여행 가서 아무렇게나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여유로움, 그게 행복입니까? 이러면 그것도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을 생존에 관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바로 정서적인 마음, 나는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것이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외로움이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절망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만났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다 1번 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고, 전화번호도 책 뒤적여 먹이고 또 교회 요람을 뒤적여 봐도 지금 이 순간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너무나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겨져서 절망이 가득해서 정말 이래서 죽는구나 할 때에 새벽 2시, 3시에 내 얘기 들어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 돼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있고 없고가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함께하며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공동체예요. 가정이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고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 화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창조선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이렇게 배격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그렇게 즐겁다고, 자유롭다고 살아가서 그 화를 부르는 인생이 뻔한데 우리가 그걸 격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화목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가지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가지는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지이고 다 예수님 몸에 다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생명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지끼리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지체의 연합이,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그래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도 괜찮다는 생각, 나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뭐, 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어, 아 옆에 있는 가지 뭐 그건 자기 할 일이지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병들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어떤 가지였습니까? 꺾여져서 길가에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이고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뗄감만도 못한 그런 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그 가지를 진액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에 붙게 된 것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붙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서 눈을 떠서 옆을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우리 원천교회에 주님의 몸에 심겨진 옆에 있는 가지가 된 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지도 바로 나처럼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에 붙어있게 된 거예요. 그 가지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그 가지를 사랑해서 예수님 몸에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셔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가 된 것은 선택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님과 별로 친하지 않고 성도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원천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고, 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역도 내게 맡기지 마라. 나는 예배 시작하고 5분 후에 딱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는 순간에 성가대 마치기 전에 사라진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종교라는 기독교 3대째 신앙. 떳떳합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몸에 붙어있는 구속의 은혜로 붙어있는 가지라면 너의 옆에 있는 가지들과 합력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필요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말 듣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나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믿지 않으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 성도를, 구역 식구를, 기관 식구를, 우리 함께 있는 가족을,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자다. 그 자기만 몰라. 오늘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은혜 속에서 감격하여서 더 같이 은혜와 구속을 받은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구원 얻은 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에서 내가 뚝 떨어져 버리면서도 교회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내게 아픔을 준 암흑의 성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암흑의 목회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가지에서 떨어지고도 당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말라 죽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말라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말라 죽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가지인 나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기 책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고전적인 방법을 똑같이 씁니다. 그것은 천사를 가장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지사님, 시간 좀 내요. 내가 얘기 좀 할 게 있어. 지사님께 꼭 할 말이 있어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지사님 이런 말하고 돌아다닌다? 알아? 지사님 나는 안 믿는데 지사님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친구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듣고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또 만나지. 또 전화해가지고 또 만나요. 그때 못한 얘기 마저 더 해달라 그래. 여러분, 친구처럼 다가와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트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내게 아픔을 줍니다. 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성령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힘든 건 난데, 손해 본 건 난데, 아픈 건 난데 왜 그 사람을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왜 저만 회개하라 그럽니까? 왜 나만 소문해 보라고 하십니까? 왜 나만 참으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고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지는 마시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결국 손해보는 건 내 영혼이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건 나기 때문에. 그런 말 듣고 행복하지 잠이 옵니까? 그런 말 듣고 여러분 회개합니까?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내가 더 그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원수 맺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가장한, 친구를 가장한 마귀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제일 손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 찾아가서 정말 당신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난 그런 말 한 기억도 없다 그럴 겁니다. 뻔할 뻔자예요. 마귀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처럼, 나에게 도움되는 것처럼 다가오는 이 마귀의 속삭임, 결국 다 목적은 하나예요. 나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 본체에서 뜯어내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고 영혼도 죽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시험 드는 성도 얼굴 보면 우리끼리 살짝 얘기하는데 마귀 사촌동생 비슷하게 닮았어요.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행복한 성도 보니까 예수님 동생 닮으셨어요. 그 얼굴은 누가 만들어주는 얼굴입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얼굴이에요. 오늘 밤 12시에 머리 헤치고 화장실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기쁨이 있는가? 내 얼굴이 정말 행복한 얼굴인가?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품어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먼저 여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인사를 시키잖아요.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면 좀 멋있게 영화에서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좀 아는 분 같으면 어머, 지사님 머리 너무 예쁘게 했다, 어디서 했어?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 머리가 왜 그래? 옷은 왜 그래? 그거 홈쇼핑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맛도 없게 말을 합니까? 그냥 어머, 집사님 옆에 앉아서 너무 행복하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 옆에 앉아서 너무 좋아요. 시작. 막 좋아 죽겠는 표정을 줘야지. 그렇게 가식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다음 주에 여기 또 앉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엔 저 반대편에 가서 앉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면 두 사람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해.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 얘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앞으로 교회 뛰어올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 목사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올 거예요. 그러시죠. 야, 어쩌면 말씀도 이렇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하시는지.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한 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도 행복하지만 성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돌볼 아름다운 인물들이 있는 곳, 내가 와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쌓여놓은 그 복 있는 성도를 만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삶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이긴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은 복수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두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얘기가 맞더라고요.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회사에서 열 사람을 보내준대요. 그런데 한 시간 단위로 계속 교대로 열 명을 보내주는 거야. 소쿠리나 나르고 요만한 접시나 나르지 큰 짐들은 그대로 못 나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보내줬어요. 근데 두 사람은 온 집안 짐을 다 나르더라고요. 피아노도 나르고 냉장고도 나르고 어마어마한 침대도 가구도 다 나릅니다. 혼자 아무리 힘쓴 사람 도저히 나를 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척척 들어서 나릅니다. 두 사람의 힘이 한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전도대를 두 명씩 보냈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땡땡이 치지 말라고 둘씩 보낸 거예요. 이게 땡땡이 치지 말라고. 혼자 가면요 심심하고도 재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옆길로 쓱 빠져 또 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내가 왜 왔지? 아 집에 가자 아무도 못 보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둘씩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 격려하고 힘을 내니까 혼자 간 것보다 몇 배 좋은 결실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둘씩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부부가 서로 도움이 되고 부모 자식의 도움이 되고 구역 식구들의 도움이 되고 두 사람이 공동체가 될 때 혼자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만 그런 게 아니라 지혜도 그렇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 하나보다 바보 둘이 낫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기 바둑 두시는 분 옆에 가면 뚫는 사람보다 훈수 뚫는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훈수 구단, 훈수 구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두는 사람은 그거 보이지만 훈수 뚫는 사람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똑똑한 척하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이상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수룩하고 나는 몰라요 뭐든지 물어보면 사는 사람은요 길도 안 잊어버리고 집도 잘 찾아가고 사기도 안 당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꾸 물어보고 자꾸 그러는 사람 사기 안 당해요. 혹시 어르신들 검찰청 뭐 이상한 사람들이 돈 뭐 갖고 오라 해서 은행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요 가세요 돈 찾으세요. 그런데 은행 직원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찾아서 줘도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란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이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문제도 나누면 지혜가 생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교육자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자꾸 모르는 거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 천지예요. 모르는 거 천지야.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길도 잘 모르고요. 한 번 갔던 데 잊어버리고 사람들 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잊어먹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둘이 쓰고 나서 시집 언제 가니 물어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잘 말씀해 주시고 회의해 주고 교육자들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조금 똑똑하고 기억력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은요 얼마나 엉망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해보니까 독불장군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나 몰라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보니까 순탄한 삶을 살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강하고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강하다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성도의 강함은요 사실 재력,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영력입니다. 영성. 교회의 능력은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저력은 물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저력은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구역예배 때 기도하고 어떤 사역 모임에도 기도하고 말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비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저는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 자녀가 아프다고 금식하는 모습 보면서 여기가 막 아리더라고. 와, 목사보다 100배는 낫다, 목사보다. 그리고 그분 아픈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막 울어요. 그래서 난 본인 자식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아프다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얘기가 짠한지 몰라요. 여러분, 웬만한 친척이 울어줍니까? 내 자식 아프다고?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웬만한 친척이 울어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두 사람이 가족보다 가깝더라고요. 주 안에서 이런 가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말한 게 아니라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문제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내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하며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십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아파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우리 구역식과 기관식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역예배 끝까지 거 배울 것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뭐 합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얘기 들어가면서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 집 옮기는 문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 골방에 가서 죽도록 기도해. 나는 금식하며 기도해. 40일 작정하고 기도해. 100일 작정 기도해. 여러분, 100일 작정 기도하고 만원을 먹어도 절대로 곰이 사람 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지혜로운 기도해야죠. 지혜로운 기도. 지혜로운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가 합심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떠한 공동체든지 조직이든지 이 기도보다 앞서는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봉사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도 있고 교사 그룹도 있고 안내도 있고 또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 운전하시는 분들, 또 기도 봉사대 많은 봉사가 있어요. 이 봉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살아가고 내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작, 난로 안에 장작이 가득 들었습니다. 보니까 원천교회라는 난로 안에 장작이, 내 장작이 제일 크고 내가 제일 불이 커. 나만 빠지면 다 꺼질 것 같아.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원천교회는 내 덕분에 사는구나 하고 나 혼자 빠지겠다 하고 장작을 딱 빼는 순간에 죽는 건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말라 죽고 불 꺼져 죽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니까 내가 빠져도 육시 활활 타고 있거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난로 안에서 내가 활활 타고 내 몸을 태우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안 나가도 나 신앙생활 한다, 나 텔레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 나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얼마나 내 믿음 지킨다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불타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역도 저는 일 때문에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청소 사역도 있고 봉사 사역도 있는데 또 주차 사역도 있는데 그까지 그 다 사람 쓰면 됩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회사 쓰고 식당, 저 요즘에 뭐 큰 대기업에서 많이 해요. 식당 딱 하고 우리 3천 원씩 내고 밥 먹으면 돼요. 청소, 아주머니 두 사람만 고용하면요 토요일마다 샥 청소해 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 모임들을 지속하는가? 그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서로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서로 위해서 공동체 교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때문에 내가 교회 오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력서 쓰는데 직업, 구역장 이렇게 썼대요. 직업이라고 생각, 직업이라고. 얼마나 이게 내게 자부심이고 행복인지 구역장이라고 쓰고 깜짝 놀랐대. 지난 수요일날 이성민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고 가셨어요. 그분 어머니가 하신 유언의 말씀이 저는 지금도 마음에 다 와닿아요. 그 어머니가, 믿음 좋은 어머니가 유언하시는데, 아들아 잘하고 오거라, 잘하고 와. 이게 유언이었대. 그리고 돌아가셨어. 뭘 잘하고 와? 이 땅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엄마 있는 곳으로 올라오렴. 마치 집에 먼저 가시는 엄마가, 야 회사 잘 일하고 돌아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와라. 뭘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 하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냥 맡겨진 거 잘 사랑하며 봉사하다 와라.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다 와.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해지고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천 가정 모두는 이 두 사람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 한 번만 부르시고 다른 기도보다, 주님 나 홀로 살았습니다. 화를 부르는 인생을 살다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하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홀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불장군, 비판하고 혼자 살았던 인생, 화를 부르는 인생에서 벗어나렵니다.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성도도 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이 외롭고 연약하고 또 그 결과가 화를 부르는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두 사람의 힘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힘을 발휘하게 하시며,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두 사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그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문을 엽니다.
아버지 휘장을 엽니다.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 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두 사람이 이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복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명 따라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으면서도 내 인생은 점점 어두워가고 주변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설레고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뿌린 씨앗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마귀는 늘 누구 때문이라고 나에게 속삭이며 내 편 드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이 모든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원천교의 난로 안에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원천교의 성도 한 사람도 외로운 성도 절망적인 성도 없게 하시며 모두가 두 세 사람이 한 몸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구역과 기관을 이루어서 정말 교회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때 혼밥, 혼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도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신, 혼자 신앙생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혼신하지 맙시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잘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기쁨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유료교통 내재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세워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행복하고 능력있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신 무신령들 위해 우리 원천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